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이 최근 B-52 전략폭격기를 태평양 괌기지에 전개한 것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격성을 억제하는 임무를 위한 것이라고 괌 앤더슨 공군이 재확인했습니다. 또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전략폭격기 B-52는 미국의 3대 핵전력 가운데 가장 유연한 병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지난 1월 괌을 사정권에 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등 잇따른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행한 이후 미국 공군은 본토에 있던 전략폭격기 B-52 4대를 괌에 전개했습니다. 전략폭격기 B-52는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전략 핵추진 잠수함,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함께 미국의 3대 핵전력 가운데 하나입니다. 태평양 괌 앤더슨 공군기지의 케이티 물로 공보실장은 20일 VOA에 보낸 답변을 통해 이번 B-52 전략폭격기 전개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격성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또 전략폭격기의 괌 전개가 수행하는 폭격기 기동부대의 임무는 미국 공군이 전 세계 어느 곳에서 언제든지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합동군의 살상력에 기여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공격성을 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같은 폭격기 기동부대의 임무는 미국 영토와 영내 동맹국, 파트너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례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전략폭격기 B-52는 핵 역량을 유지하고 있지만 미국의 결정권자들과 미국령들은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에 대한 방어 보장과 관련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들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략폭격기 B-52는 폭격기로 핵 추진 잠수함과 ICBM 등 3대 핵전력 중 가장 유연함을 보여준다며 지상은 물론 해상 억지력을 입증하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 태평양 공군사령부는 지난 15일 미국 본토 루이지애나주 박스데일 공군기지에 있던 전략폭격기 B-52 4대와 220여 명의 병력이 폭격기 기동부대의 임무 수행을 위해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도착했다며 해당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8년 국방전략에 따라 상시 순환 배치됐던 병력을 필요한 시점과 속도에 따라 전개하는 역동적 병력 전개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며 이번 전략폭격기 B-52의 괌 전개도 그 일환입니다. 앤더슨 공군기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기지에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부대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지에 배치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임무는 미국 본토와 해외 주둔 미군 병력 그리고 동맹국들을 모든 범위의 탄도미사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탄도미사일 방어 훈련인 리질리언트 실드 2021을 시작했습니다. 미군 7함대 사령부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훈련은 미국과 일본의 타해 추종을 불허하는 미사일 방어 능력을 더욱 통합하는 역할과 역내 탄도미사일 방어에 필수적인 상호 능력 강화 기회를 제공한다면서 요코스카 함대 사령부 등 일본 전역 지휘소에서 21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훈련은 국제 규범에 반해 이익을 추구하는 이들에 대한 억지를 통해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을 보장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리질리언트 실드 훈련은 탄도미사일 방어에 초점을 맞춘 컴퓨터 기반의 연례 훈련으로 잠재적인 역내 위협에 대비해 미군 전술과 기술, 절차를 시험하는 동시에 양국의 군사 능력을 보장하기 위해 설계됐습니다. 한편 미국과 일본은 육해 공군 전체에 걸쳐 대규모 연합훈련을 진행하고 야외 실기동 훈련을 실시해 훈련 성과를 공개하는 등 군사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타이완의 해운 회사가 유엔의 대북 제재를 위반하면서 북한과 유류를 거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타이완 정부는 증거를 확보한 뒤 필요한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대북 제재 위반과 관련된 구체적 사례들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데 캄보디아는 북한 정보당국 요원이 캄보디아에서 호텔과 카지노 등의 사업을 하며 스파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타이완 외교부는 22일 타이완의 한 해운회사가 지난해 북한에 대한 유류 공급을 지원하며 대북 제재를 위반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관련 보도를 주목하고 있다며 타이완 관계 당국은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한 후 국제적인 조사와 제재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타이완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대북 제재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항상 준수해왔다고 강조하고 특히 2017년 이후 타이완은 북한과의 교역은 물론 어선 선원으로 북한인을 고용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자체 입수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토대로 타이완 해운회사 챙천이 위장회사를 앞세워 유조선 선월드와 스카이 베누스를 통해 선박 간 불법 환적 방식으로 북한에 유류를 공급하는 데 관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해운회사는 평양과의 현금 거래와 유류의 최종 목적지를 모호하게 하기 위해 여러 개의 위장회사를 설립하며 지난해 북한과 유류 수만 톤을 거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선워드 유조선은 지난해 3월 말과 4월 초 사이 적어도 4차례에 걸쳐 선박관 환적에 관여했고 심평 2호, 안산 1호, 삼종 2호 등 북한 선박이 유류를 실어 날랐다고 유엔 전문가 패널 보고서는 지적했다고 NK뉴스는 전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이 같은 내용 등이 포함된 연례 보고서 초안을 이달 초 대북제재위에 제출했습니다. 한편 이 보고서에는 북한 공작원이 2020년 중반까지 캄보디아에서 호텔과 카지노, 여행사, 식당, 술집 등을 운영하도록 캄보디아 정부가 허용해 북한의 정보 활동과 불법 경제 활동을 방조했다는 지적도 담긴 것으로 전해지자 캄보디아 정부는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캄보디아 외교부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캄보디아는 모든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준수하며 자국 내 북한 사업장과 은행 계좌를 모두 폐쇄했고 북한인 근로자에 대한 노동허가 발급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2019년 6월 캄보디아 상무부가 북한 회사인 글로리 월드와이드 글로우의 등록을 취소한 데 이어 12월에는 다른 북한 기업의 등록도 모두 취소하고 북한 관련 식당 8곳도 등록 취소 후 폐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량살상무기 WMD의 완전한 제거를 위해 캄보디아는 항상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을 지지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고수해왔으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한국인 10명 중 7명은 자체 핵무기 개발을 지지하고 있으며 80% 이상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민간 연구단체인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는 20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한국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1일부터 4일까지 한국의 18세 이상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1%는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지지했으며 26%만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의 핵무기를 한국에 배치하는 데 대해서는 56%가 지지했으며 자체 개발과 미국 핵 배치 중 어떤 것을 선호하냐는 질문에는 67%가 자체 개발을 선호해 미국 핵 배치를 선호한다는 응답 9%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또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 82%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한국의 안보에 위협적인 나라로는 북한이 46%, 중국 33%, 일본 10% 순으로 꼽혔습니다.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는 지난 10년간 여론조사 결과를 볼 때 한국에서 핵 보유에 대한 일관된 지지 의사가 관찰된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한국인들이 자체 핵무장에 더 견고한 지지를 보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유럽연합 EU가 북한에 장기간 억류돼 있는 한국인들의 인권 침해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유럽연합 대변인은 21일 북한에 장기간 억류된 한국인 6명에 대한 VOA의 질문에 유럽연합은 남북관계의 독특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억류돼 있는 한국 국민들에게도 권리가 적용된다고 판단한다면서 억류 한국인들에 대한 인권 침해 우려를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대변인은 이어 북한도 영사관계에 관한 빈협약 서명국임을 상기시키면서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들과 외국인들은 영사 접견과 가족들과의 교신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인민군이 한국전쟁 당시 한국의 기독교인 천여 명을 학살하고 납치했으며 이들을 친미 반공 세력으로 규정해 지속적으로 탄압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한국의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한국전쟁 전후 기독교 탄압과 학살 연구 보고서를 통해 한국전쟁 당시 북한 인민군에 의해 피살되거나 피랍당한 개신교인 1026명과 천주교인 119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문헌조사와 관련자 증언, 연구자료 수집과 방문 조사 등을 통해 총 1145명 중 903명이 학살당하고 207명이 납치됐음을 확인했다면서 1950년 9월 연합군의 인천 상륙작전 성공 이후 북한 인민군의 퇴각 과정에서 집단 학살을 당하는 등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지역별로 충청남도와 전라북도, 전라남도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집단 학살 피해가 가장 컸으며 관련 문헌 등을 바탕으로 한국전쟁 당시 북한 당국이 기독교인들을 친미 반공 세력으로 규정하고 지속적이고 계획적으로 탄압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